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예,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차량은 미니 일렉트릭 차량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1인칭으로 이 미니 일렉트릭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일렉트릭은 이 시동 소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기 시동 버튼은 여기 보시면은 요 형광색, 라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네, 굉장히 특이한 소리가 나죠. 마치 우주선이 시동을 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풀 디지털 계기판까지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간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지금 회생 제동이 세게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악셀에서 발을 떼니까 이게 차가 확 멈춰요. 그리고 회생 제동을 사용을 하실 때 그 강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한 회생 제동 그리고 강한 회생 제동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시동 버튼 바로 왼쪽에 있는 게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불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 불이 들어온 게 바로 이 회생 제동이 약하게 걸린 거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이 높은 회생 제동으로 바뀝니다. 다시 높은 회생 제동은 바로 어떨 때 쓰느냐, 이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원하실 때 이 회생 제동을 높게 쓰시면서 배터리 효율도 높이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길게 주행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151km로 나오는데요. 제가 가려는 목적지가 47km니까 가도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남는지 목적지까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전체적인 센터피셔 디자인을 잠깐 볼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반 내연기관 미니 3도어의 모습과 거의 똑같고요. 다만 다른 점은 여기 들어가 있는 내장재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핸들에 보이시는 이 전기 플러그 형태의 그림,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낮은 회생제동을 쓰니까 아까보다는 회생제동이 그나마 덜 걸립니다. 이게 회생제동을 감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통 이제 좀 전기차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낮은 회생제동을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전기차에 생각보다 익숙해지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높은 회생제동을 쓰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행 가는 거리가 151km였는데 지금 1km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래서 전기 차량은 도심 주행을 할 때 더 유리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기차는 회생 제동을 쓰면 쓸수록 주행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회생 제동이 걸리면서 이 배터리 충전이 조금씩 이렇게 되고
그만큼 이제 효율적인 주행을 하실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전기 차량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이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는 불리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제가 이따가 고속도로를 달려볼 건데 한번 어느 정도일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니 일렉트릭에도 풀 오토 에어컨 차량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한번 에어컨을 쓰면서 달리면 어느 정도의 주행 거리를 보여줄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확 켜니까 갑자기 153km로 늘어났던 주행 거리가 이 계기판에서 갑자기 146km로 확 줄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에어컨을 쓰면은 이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어쩔 수 없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에어컨을 끄고 달리면은 그만큼 주행 거리가 더 늘겠죠. 일단 지금 좀 더운므로 에어컨을 켜고 한번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회생제동을 쓰시면은 그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과 거의 비슷하게 감속이 되니까 이 낮은 회생제동을 쓰실 만한 분들은 그 내연기관 차량이 적용이 되어 있다거나 적응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전기 차량을 아예 처음 타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높은 회생제동을 쓰시면 안 됩니다. 높은 회생제동을 쓰시게 되면은 그 적응을 처음부터 못하게 돼서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가 처음이시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그 처음에는 좀 낮은 회생제동을 쓰시다가 점차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높은 회생제동도 번갈아 가시면서 쓰시면 된다고 봅니다. 미니 일렉트릭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생각보다 되게 큰 걱정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승해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느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주행을 시작할 때 아쉬운 점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 점이 바로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이 되고 아직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갤럭시 S21을 쓰고 있는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블루투스로만 연결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확실히 다른 미니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그 터보렉 이런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경쾌하고 가볍게 훅훅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높은 회생 제동을 써볼까요? 다시 높은 회생 제동을 써보면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확 밟으니까 점점 주행 거리가 계속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한번 여기서 회생 제동을 쓰면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확 줄게 되면서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립니다. 다시 이렇게 악셀을 발을 갖다 대면 이렇게 또 나가고요. 이렇게 강한 회생제동 쓰니까 역시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게 제 몸으로 빨리 느껴집니다. 확실히 강한 회생제동을 걸면서 쓰니까 아까 140km까지 확 줄었던 게 주행 가는 거리가 141km로 또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잘 만해서 쓰시면은 실제로 인증받으신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미니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 미니 3도어를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차도 작고 이 배터리도 이 작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그 당연하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이게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지만 이 차량 크기로 봤을 때는 주행 성능이나 이 드라이빙의 재미 이런 점에서 큰 만족감을 주고 있는 그런 전기 차량이거든요. 또 이제 회생제동을 이렇게 또 걸다 보니까 1km가 또 늘어서서 142km가 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주행 가는 거리가 140km를 뜨고 있고요. 남은 거리는 지금 33km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제동을 또 강하게 쓰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또 1km나 늘었습니다. 역시 전기 차량은 이렇게 회생 제동을 잘만 조절을 하신다면 그 영종도까지 아무 탈 없이 그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요, 이 32kW 아워짜리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봤어요. 그 뭐 요즘 나오는 현대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 다음에 기아 EV6, 뭐 제네시스의 GV60, 뭐 수입 브랜드의 뭐 최근에 뭐 핫한 폭스바겐 뭐 ID4, 그 다음에 폴스타 2 이런 차량들과 비교하면 그 차량들 배터리 용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미니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거리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의 한계점이 명확히 보이는 그런 점입니다. 그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그 다른 브랜드들의 이 전기 차량은 못해도 400km 정도는 갈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제작이 되려면 좀 100kW 아워짜리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니 일렉트릭은 32kW 퍼 아워짜리라는 이런 작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에서는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미니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도심형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서울에서 인천까지 주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마트용 그리고 그 도심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거리용으로 쓰시려면은 다른 브랜드들의 전기차를 보시는 게 맞는 선택입니다. 참고로 이 미니 일렉트릭에도 들어가 있을 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 미니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정속 주행 장치 즉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활성화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바로 이렇게 70km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량이 알아서 70km까지 딱 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차선까지 딱 맞춰주고요. 이렇게 또 속도를 이렇게 60으로 낮추면은 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또 낮춰줍니다. 거기다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자, 이렇게 70으로 또 늘리면은 또 제가 악셀을 밟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또 가속이 됩니다.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잠깐 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번 80까지 또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이 또 알아서 80까지 또 가속이 되죠. 이 차선을 또 이탈하면은 이 핸들이 또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 차간 거리가 이제 조절이 되고요. 지금 현재 90km까지 지금 조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앞에 또 차가 있으니까 80km로 또 낮춰볼게요. 주행 모드를 다시 알려드리자면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그린 모드 외에도 지금 이렇게 미드, 그 다음에 좀 다이나믹하게 달리실 수 있는 이 스포츠, 그리고 완전 효율로 가실 수 있는 그린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잠시 에어컨까지 완전히 그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그린 플러스 모드로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플러스 모드로 달리면 주행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로 더 늘어날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134km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이제 136km까지 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스포츠 모드도 조금 있다가 써볼 수 있는 도로가 나오면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효율로만 가는 그린 플러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 플러스 모드가 그린 모드보다 훨씬 더 그 효율에 맞춰진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효율에 맞춰진 게 바로 처음부터 제가 달리기 시작했던 이 그린 모드인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확실히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저는 일단 그린 플러스로 현재 완전한 효율에 맞춰서 지금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스포츠 모드 잠깐 써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깐 여기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은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느낌도 들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 쪽 보이시죠? 지금 여기 테두리에 이 램프가 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한번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km, 80km. 역시 RPM 다른 내연기관 차들 뭐가 달리 RPM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린 모드보다 훨씬 더 가변형 단속 다이나믹해집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잠시 후 대한 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 80km. 역시 미니 일렉트릭도 이 다른 미니 차량들과 똑같이 다이나믹함 그리고 그 주행의 즐거움 이런 걸 절대 빼놓지 않았어요. 이래서 역시 미니 일렉트릭을 타도 전기로 바뀌었지만 역시 미니는 미니다라는 게 틀리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갑자기 달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116km로 확 짧아졌어요. 야생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주행 가는 거리는 훨씬 더 짧아지는 걸 또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현재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지금 코너를 살짝 돌아보고 있는데 이게 코너링도 역시 미니다운 쫀득쫀득하면서도 그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 스티어링 휠도 이제 그립감도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효율 모드 즉 지금 이제 균형 세팅이라 해서 그 일반 미니 차량들에도 있는 미드 모드로 잠깐 또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112km로 확 줄었는데요. 아까 스포츠 모드를 갑자기 써서 달려서 그런지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었어요. 500m 미드 모드에서는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미드 모드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전 미니의 이미지는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불편할 것 같은 이미지, 즉 2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하지만 이 3세대 이후부터는 예전 미니들과 다르게 좀 더 넓어지고 더 승차감도 좋아지면서 조금 더 탄탄해진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느낌이 듭니다. 이 미니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빙의 즐거움, 즉 이 친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은 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내비게이션도 사실 이 BMW랑 공유하는 내비게이션이고요. 요 기어 노브 또한 이 BMW에서 개입을 해서 그 BMW랑 똑같은 전자식 기어 노브를 쓰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요 미니 커넥트, 내 미니 이런 것도 지금 BMW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1km, 8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미니 일렉트릭에 적용이 된 이 내비의 시인성은 뭐 나쁘진 않지만 야생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주의하세요. 경로 안내를 해주면 어떨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한번 써볼 수 있으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보다 이 BMW 그룹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BMW 마찬가지로 이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은 거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픽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이렇게 터치감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이렇게 그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저는 밥을 먹고 차량은 잠시 충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직원분께서 충전을 도와주셨는데 이 충전기는 지금 급속 충전구는 아니고요, 완속 충전으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으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요. 완속 충전구를 꼽으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충전구 중에서 이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꽂히게 됩니다. 충전구를 꼽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전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BMW 드라이빙 센터에 있는 그 충전구인데요. 이게 BMW i 차량들이랑 그 미니 일렉트릭과 이게 호환이 되는 전기 충전기예요. 지금 되게 여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그리고 지금 충전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저희 거의 지금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배터리는 어느 정도 남았는지 계기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93%까지 충전이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도어를 먼저 열면 이렇게 계기판에 알림이 뜨고요. 지금 완속 충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14시간 57분 남았다는 표시가 뜨고 지금 93%까지는 그래도 충전이 됐습니다. 미니 일렉트릭이 워낙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충전이 되네요. 보통 다른 전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될까 말까 하는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데, 완속 충전을 할 시에. 다만 이 미니의 장점 중에 딱 하나라면 생각보다 금세 충전되는 속도,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충전하는 모습도 이제 잠시 보여드리고 나머지 모습들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충전구를 빼실 때는, 자, 여기 위에 보이죠? 이 위에 손잡이 이렇게 딱깍 이 소리 나면 쓸 때 이렇게 빼시면은 이 충전구를 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꽂혔잖아요. 자, 이렇게 꽂 다시 충전을 그러면 충전을 다시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빼서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급속 충전을 하시려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밑에 거도 이렇게 열고 이 전체를 꼽으셔야지 급속 충전이 되고요. 지금은 그 이게 완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완속 충전은 그냥 이 윗부분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꽂혀집니다. 지금 완속 충전이 거의 다 된 건데요. 이게 미니 일렉트릭이 생각보다 이 충전이 빨리 돼요.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 아쉬운 주행 거리를 그나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충전하는 모습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밥을 먹고 이제 다음 장소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코너링이 너무 탄탄하고 이게 쫀쫀하네요. 미니답게. 다만 이게 강풍이 좀 많이 불 때는 이게 달릴 때 풍절음이 실내로 좀 유입이 되거든요. 실내로 풍절음이 좀 들리는 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500m, 8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거기다 이 디지털 계기판도 굉장히 시야도 좋고 그 시인성도 굉장히 잠시 후 좋게 나와 있어서 저도 이게 많이 볼만합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그 회생제동까지 잘 써가면서 그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씩이라도 늘려볼 시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는 고속 주행에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좀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전기 차량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뭐 이건 미니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그 다른 브랜드들 전기차도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고속으로 또 달리니까 131km로 또 줄었네요. 하지만 그 회생제동을 잘만 쓰시면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점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풍절음이 조금 들린다고. 이게 풍절음이 여기 있는 이 A필러랑 그 위에 그 천장 쪽에서 조금씩 풍절음이 들리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풍절음이랑 이 주행거리 빼면은 다 만족스러운 그런 컴팩트 전기차입니다. 잠시 후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1km, 100km 가변형 단속 시점입니다. 제한속도 확인 후 안전운행하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140, 130 뭐 이렇게 달려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고 주행 안전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잠시 후 100km 가변형 단속 시점입니다. 제한 속도 확인 후 안전 운행하세요. 이렇게 회생 제동을 강함을 걸었을 때 악셀을 제가 지금처럼 확 놓으면은 속도가 확 줄어들고 또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이게 쭉쭉 나갑니다. 이게 전비가 5kW 아워대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니 일렉트릭이 그 EV 전용 플랫폼을 쓴 게 아니라 그 기존의 미니 3도어 내연기관 차량의 플랫폼에다 그 배터리만 깔아놓은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의 크기 때문에
그 배터리도 좀 작은 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납 장소인 미니 바바리안 모터스 목동 전시장까지는 예, 지금 이 자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자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서 보니까 카카오맵이나 티맵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나마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타 수입 브랜드보다는 쓰기가 더 편합니다. 뭐 요즘에 그 볼보의 뭐 SKT 티맵 그리고 뭐 제규어 랜드로버에서도 PB 프로라 해서 그 티맵과 연동이 가능하게 해서 하는 등 요즘 수입차 업계들도 내비게이션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BMW 그룹에 속한 미니도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 경로도 상세 경로도 잘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래픽 그리고 이 정확성도 많이 그 좋아진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린 모드로 지금 쓰면서 하고 있고요. 역시 이게 그린 모드를 쓰면서 이렇게 회생 제동을 잘 조절을 하면은 뭐 아까 출발 한강공원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이제 92km에서 지금 현재 97까지 좀 더 늘릴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미니 일렉트릭을 타보면서 느낀 건데요. 처음엔 저도 그 과연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 아무 탈 없이 주행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사실 먼저 앞섰어요. 그런데 오늘 타보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도 뭐 충분히 탈만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 서울 인천뿐 아니라 서울에서 뭐 수원 아니면 서울에서 뭐 구리까지도 편도로 충전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돌아올 때는 최소 한 번 충전은 해주고 오시는 게 그 훨씬 좋습니다. 이게 주행 거리가 짧은 대신에 그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1300kg 정도라서 되게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감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 운동성도 이 가벼운 차체답게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되게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 미니가 그 드라이빙의 재미를 추구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다가 또 그 되게 실용적인 차량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타본 미니 일렉트릭도 보면은 이게 그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함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들까지 다 잡았습니다. 사실 효율성이 썩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차량입니다. 그래도 그 드라이빙의 즐거움 그리고 이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주행 거리 때문에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고 저도 이 미니 일렉트릭을 나중에 구매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저도 출퇴근용이나 이 근거리 나들이용으로 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생각보다 이 쓸만한 차량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주행을 좀 충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한번 완속 충전을 하고 그 지금까지 충전을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50% 정도가 남아 있네요. 뭐 이 정도면은 그 바바리안 목동 전시장까지 아무 탈 없이 잘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았던 점은 정리하자면 이래요. 전기차로 와서도 잃지 않은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짜릿함 그리고 여전한 코너링 실력과 핸들링 그리고 가벼운 공차 중량에서 나오는 경쾌한 가속감 이런 점들을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아쉬웠던 점들이라면 똑같은 얘기지만 그 주행거리 그리고 배터리 용량 그리고 이제 고속주행 시 A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 그리고 살짝 틸락말락하는 그 노면 거르는 능력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니가 그 신형 클럽맨과 신형 컨트리맨도 내놓으면서 컨트리맨 EV 또는 클럽맨 EV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됐는데요. 앞으로 나올 미니 전기 차량들은 어떤 주행 성능과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게 미니만의 다이나믹함 그리고 BMW의 신기술들이 그 잘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니 일렉트릭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중에서 그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미니 일렉트릭 주행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들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